대한 뉴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과는 민주당 175석,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개같이 발렸습니다. 이에 대통령실 참모들이 사의를 표하고 선거를 이끌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퇴하였습니다. 그냥 존나 망했습니다. 경기 안양에서는 불륜을 저지르고 상간남의 아이를 협박했다는 의혹에 이재정이 당선되었습니다. 서울 성동에선 권익위원장 시절 89일 근무일 중 83일을 지각한 의혹이 있는 전현희가 미국 콜롬비아 대학 경제학 박사 윤희숙을 이기며 당선되었고, 경기 안산의 양문석도 대학생인 딸이 사업한다며 불법으로 대출받은 의혹이 있지만 당선되었습니다. 경기 수원은 이대생 성상납 등의 여러 막말로 논란이 된 김준혁도 당선되었고, 인천 계양에서는 형수욕설, 대장동 백현동 비리, 검사 사칭 배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으면서 지역구를 너무 모른다는 논란이 있었던 전과사범 이재명이 당선되었습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이 있는 허종식 전용기도 개같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서울 마포에서는 하버드 행정학 석사 조정훈이 경찰 재직 중 로스쿨을 다니다가 징계를 먹었다는 논란에 미니스커트 여경 이지은을 599표 차이로 겨우 이겼습니다. 여권의 지지자들은 이런 선거 결과를 두고 여권이 반성하고 개혁한다고 해서 미래에 좋은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멘붕에 빠져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만 알아보겠습니다.